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깡깔이TV 티스타TV 함께하는 아마추어 4대 천왕 시즌1 결승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 황성서 선수가 승리를 따냈는데 이번 경기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진영. 첫 번째 경기 정말 영리하고 똑똑한 플레이로 앞서가나 싶었지만 황성서 선수의 과감한 공격으로 아쉽게 무너진 우리의 상곤탈 김상곤 선수 12시 저그 진영입니다. 어피치 쐈다. 아이고, 아, 피치야! 피치피치 쐈다. 피치피치 뱅뱅. 고마워요. 자, 그리고 방금 전 경기 승리를 따냈던 황성서 선수입니다. 아, 정말 황성서 선수가 김상곤 선수와의 대결을, 아, 제가 황성서 선수에게 살짝 걱정했던 거는 황성서 선수가 뭐 요즘에 스타를 잘 안 한대요. 제가 이거 초대를 초청을 할 때, 아, 요즘에 스타 좀 잘 안 해가지고, 아, 이거 제가 참가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거짓말이었어. 네, 선가스. 자, 김상곤 선수는 선가스 플레이를 들어갔고요. 황성서 선수는 구풀. 초반부터 좀 빠르게 몰아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빌드입니다. 자, 이전과 같은 빌드죠. 보통 이제 저그대 저그전은 그 본인들이 좀 그 이기던 플레이를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아도 첫 번째 경기에 네, 그 전략으로 좀 승리를 거뒀다면 두 번째 경기에서도 좀 할 것 같았는데, 일단은 이번 경기는 더 막기 좋고 더 운영적으로 괜찮은 빌드를 김상곤 선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글링은 저글링대로 막을 수 있고, 이게 그냥 무난하게 레어테크 싸움으로 들어갔을 때도 뮤타스크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는 빌드입니다. 그래서 김상곤 선수의 조금 뮤타스크의 좀 장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빌드 최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테란전에서도 이런 또 레어를 좀 가기 위한 액션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 예, 어떻게 하실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 숨겼어요? 일부러? 네, 저글링 숫자를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앞마당 멀티를 안 보여주면 이게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지금 레어를 올린 건데, 네, 이거 앞마당이었고 저글링 안 뛰어오네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안 뛰어오니까 저글링도 잘 안 뽑고 지금 레어 올린 거예요, 김상구 선수는. 이제 저글링 나오네? 아, 본진 2의 철인가 보다. 아니면 레어를 그냥 빨리 올렸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건데 이거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나랑 똑같은 빌드가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김상구 선수! 와, 황성서 선수 이거 진짜 연기 대박이에요, 이거! 저글링 숨겨놓고! 아, 봤어요! 오버로드 들어오면 나갈 거거든요, 지금? 자, 저걸 발업 됐고 이제 나갑니다. 이제 나가요. 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성크 지어야 되죠? 네, 속였어요. 속였어요. 자, 이거 뛰어가는데 거리가 좀 가까워가지고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거 성크골을 빠르게 짓고 있는 김상곤 선수, 황성서 선수, 이거 뮤타스크 갈 생각이 없어요. 이거 저걸링으로 끝낼 생각입니다. 아,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황성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입구 쪽 저글링 별로 없다라는 거 알고 지금 싸웁니다. 그래도 전투 구도가 김상곤 선수 너무 좋거든요. 아, 이거는 노림수가 좋았는데 너무 못 싸웠네요. 너무 못 싸웠습니다. 네, 너무 못 싸웠고, 반대로 김상곤 선수가 네, 보자마자 성크콜로 짓는 플레이. 네, 그리고 레어를 늦출 수도 있었는데 굳이 늦추지 않고, 아, 이 정도면 좀 맞겠어, 에, 라는 생각을 했던 그 판단이, 아, 제재, 아, 요 판단 하나로 연기를 이렇게 잘 막아내면은 답답하죠, 황성서 선수. 반대로 김상곤 선수 입장에선 좀 시시한데 첫 경기처럼 해봐,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김상곤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 굉장히 빠르게 따내면서 1대1의 스코어로 따라가네요.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